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유종의 의미를 거두면 좋을 텐데 조선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제약 바이오나 게임 쪽이 굉장히 강한데요. 한 업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겨울이 되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골판지 시장입니다. 그런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테린 포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온라인 쇼핑이나 홈쇼핑이 매출이 굉장히 좋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달 이후에 매출이 상당히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금년 1월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10월 온라인 판매 거래액이 14조 2455억.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성장한 그런 수치였는데요. 코로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확산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잘 되실 텐데 겨울 되면은 온라인 쇼핑 그리고 홈쇼핑이 많이 매출이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쇼핑 금액을 한 160조 원 정도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쇼핑 거래액이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골판지 시장이나 판자, 상자 만드는 사업들이 잘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EPS가 43원이었는데 올해 3분기까지 356원을 벌고 있고요. ROE도 0.97%였던 작년 ROE가 금년 3분기까지 7.74% 굉장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 회사는 테린 포장은 골판지 시장의 업체 중에 마켓쉐어 1등 업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16.9%의 우리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골판지라는 게 원래 이제 폐지 원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돌돌 만들어서 붙여 만든 상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앞으로 겨울이 돼서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이나 홈쇼핑이 매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추세 증가가 매출이 많아지겠죠. 거기다가 코로나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확진이 더 된다면 음식이나 다른 배달 서비스도 포장을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16% 이상 우리나라의 마켓의 1등인 기업이기 때문에 1등 기업인데 이 골판지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는 아니더라도 진입장벽이 높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1등 기업이 당연히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회사 테린 포장이 더 수익이 더 좋겠죠. 지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9월 3, 4분기부터 11월 달까지 한 1,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 이내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금년 같은 경우에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 30일 7,400원 대비 주가도 거의 한 50% 이상 폭락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200원인데 100원 정도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또는 4,1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5,500원 손절 라인은 3,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골판지를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또 테린 포장에 대한 탑픽지 뽑아주셨는데요. 손절가, 목표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도 이런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키워드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유니트론텍을 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대학생 자율주행 경쟁대회를 열었죠. 카이스트가 1등을 했고 또 이틀 전인가 이 상암동 도심 자율주행 택시를 첫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현재 이 자율주행 섹터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언급드린 유니트론텍은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한 종목입니다. 작년 3월 하락장에 2,200원을 찍었던 주식이었는데 지금도 5,400원 정도밖에 주가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도 대략 순자산 가치가 596억 자본총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687억원으로 그렇게 시장에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일단 실적도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실적을 이 마이크론의 이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 90% 이상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총판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동차 관련 섹터랑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신규 사업으로 국책 사업인 AI 기반 자율주행 컴퓨팅 모듈 개발 서비스 실증 사업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고 참여 기업인
이 토르드라이브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섹터에 조만간 강력하게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 하락력으로 대략 한 3% 정도 빠졌지만 지금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수급상 이 프로그램 외국인 순매수력이 일정 부분 좀 유입이 돼 있는 격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력이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격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짧게 5,370원 전저점 부근 제시해 드리지만 굳이 손절을 강력하게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가는 이대로 만약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저항되는 가격 라인이 6,600원이기 때문에 6,60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혹여 돌파가 된다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단언컨대 미래성장 산업 키워드 자율주행이라 볼 수 있겠죠. 유니트론텍 자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또 겨울 시즌에 또 수요 증가 기대되는 골판지 제조업체 또 우리 테린포장까지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12월에 시작되는 첫 장의 시초가 공략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